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요. 이제 이번에 오마이TV 왔으니까 이길 수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저께 오마이TV가 네. 나왔고 6위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광주에서 오마이TV가 왔으니까 네. 반격. 반격. 3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3위. 아. 1등을 해야죠. 네네. 1등. 아, 1등. 좋아요. 1등. 네. 최 교수님하고 네. 오셨고 최지은 아나운서. 최지은. 네. 네. 최장군 와갖고 제가 힘이 납니다. 사실 어제 오마이TV 올 줄 알고 네. 한 시간 전부터 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안 하니까 기운이 빠지잖아. 기운이 안 몰리는 거예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제가 6위로 밀려났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만약 벼랑 끝으로 밀려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라 하겠어요? 봐라, 저 정신 나간 국회의원 역으로 저 최고위원 나가더니 잘 됐다 고소하라 하면서 저를 모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히 좀 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안쪽으로 안전권으로 밀어주시죠. 네네네. 김남준 네. 어제 그럼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오늘은 자신감 있으신 거죠? 네, 자신감 있습니다. 네. 광주는 저의 땅입니다. 그렇죠. 저의 네. 정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네. 평화 통일 사상 맞아요. 이것은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는 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우리 권리당원분께서 저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네. 밀어주시죠. 그러니까 김병준 네. 의원은 평화의 수호자, 민생의 수호자 네. 맞죠? 그렇죠. 이재명 네. 대표와 함께 다음 네. 정권을 성공장이 반드시 되겠다. 네. 네. 다음 정권을 그렇습니다. 반드시 뺏어올 수 있는 네. 그런 능력 네. 있는 장군 네. 네. 김병주 네. 오직 김병주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밀려나면 어떡하겠냐고 아침에도 전화 주셔서 올 연설 좀 잘하시라고 잘하시라고 아니 또 연설하면 김병주 의원이 아, 그렇죠. 무대본으로 하는 걸로 아, 유명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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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또 네. 무대본으로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맞아요. 모르는데 맞아. 가볍다는 비판이 있어갖고요.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 무대본으로 하는 게. 역시 네, 맞아요. 네. 신념 없이 무대본 맞아요. 연설을 못하고 말이 무대본이지 시나리오를 써서 완전히 애우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네. 지역 맞춤형 연설하신 오늘 연설도 기대가 돼요. 어떤 네. 연설 하실지 네. 광주에 그렇죠. 맞는 그런 연설 네. 보내주시고 검증된 네. 전문성으로 네. 압도적 추진력으로 네.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네.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 장군님, 네. 최 교수님 네. 도와주세요. 네, 제가 오늘 안정권에 들어가야 돼.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해주십시오. 아, 그럼 네. 그리고 전화해 주세요. 예. 오늘 전남과 광주입니다. 광주는 예. 오후 2시까지 예. 뭐 전남이니까 전화해서 예. 빨리 투표해라. 예. 1번 김병주에 투표해라. 예. 전화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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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김병준 의원님 만날 때마다 또 인터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장군 네. 최 교수님 보고 오마이TV 보니까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꼭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예, 네, 화이팅.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김병준 의원님 인터뷰를 해봤고 저희는 또 이쪽으로 와서 아유.